FC 바르셀로나의 메시 재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 재정난 등으로 메시를 데려올 상황이 아니다. 메시와 그의 부친이 바르셀로나를 직접 방문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스페인 매체는 바르셀로나 측은 메시 영입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다시 입성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어졌다. 2년 전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던 메시는 PSG에서의 2년 생활을 마감하고 재계약 없이 추후 행선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메시의 은퇴팀은 막대한 돈을 쓸어 담을 것으로 보여 그의 영입을 두고 많은 팀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